릴렉션 버전 430만원, 그리고 롱레일 45만원, 싱킹공간 수납함 45만원, 그리고 회전시트 115만원, 그래서 635만원. 야, 머리 좋다. 나 입고 안 나왔는데, 문과 나왔는데. 오, 추워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토입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인데 손실이 오요, 심폐님. 저 오전에 영상 찍었는데 뭐 완전 좀 나름 머리 스타일도 지저분하고 해서 다시 미용실 갔다가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 미용실은 유성구 지죽동에 갓디 헤어라고 광고 한번 해줘야 돼. 왜? 해주면 더 잘해준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또 출고가 돼요. 이 두 대씩 출고되면 영상 찍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즉 이쪽에 있는 차와 이쪽에 있는 차가 겉에는 똑같아요. 스노우 화이트 벌 차량의 사이드 스텝. 아, 틀린 거 있다. 썬팅 비반사, 썬팅 반사. 맞죠, 심폐님? 네. 예, 그리고 하이루프는 정말이지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이기 때문에 스틸 재질에 비해서 단열 효과, 더불어 안쪽에 이솔랏 단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방음력과 단열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일단 보이는 대로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장은. 맞죠, 심폐님? 하지만 또 요즘에 카니발 뭐 여러 특장업체 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는데 우리 패밀리카로 기본적인 튜닝 되어 있는 차량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대 차량이 틀려요. 오늘 두 대 차량 비교 영상 담을 건데 퀴즈도 있겠죠, 심폐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 차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앞쪽 차량 오픈했습니다. 오, 근데 소리가 틀려. 오래간만에 디젤 소리가 들리는데. 예,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뭐 순정 그대로인데 뭐 내가 설명할 게 없는데, 아, 보조 모니터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뺐습니다. 보조 모니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으로 뺄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새들 브라운인데 이게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가죽이 나파 가죽이죠. 예,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뭐 리무진 시트 굳이 안 해도 돼요. 요즘 불황에 돈 아껴야죠, 한 푼이라도. 맞추신 편이. 그리고 바닥 쪽에는 해줘야 돼요, 필히 기본으로. 베이스로 컬팅 자수, 상부에는 라인 매트 제크 브라운. 라인 매트는 뭐 얼마든지 취향 존중 여러 컬러 중에 그럴 수가 있고, 1열 쪽 아무것도 안 된 것도 한번 이렇게 딱 비춰주면, 그죠? 근데 네. 2열 쪽 여는 순간 또 사람들이 역시 아트원이구나 하는 게 뭐죠? 바닥 쪽에? 우드플러. 그렇죠. 요트 바닥 우드플러가 다크 브라운의 밝은 띠, 이 라인 띠를 밝은 걸로 선택을 했네요. 맞죠, 심피님? 네. 오, 나름 요트 바닥만 보면 또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사이즈대 밝고 쫙 올라가갖고 딱 승차를 합니다. 자,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흰색이 잘 봤는데, 물론 제 인물 보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변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173의 성인이 2열에 순정 시트입니다. 그대로 순정 시트에 앉아봤고, 역시 머리 쪽 안쪽도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도 앉아봤는데, 공간,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은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여요, 등판이. 목베개 어디 갔어? 이분 목베개 해야 될 건데. 맞죠, 심피님? 네, 그리고, 와, 이 허니콤 블라인드가 또 실내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하죠. 만약에 없다, 뭐 망사형 그 커튼 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허니콤 블라인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 시에는 이렇게 햇볕, 지금 상당히 강한데 햇볕, 그리고 여름에는 열기, 겨울에는 이 한기, 고속도로 이렇게 운행할 때 무심코 이렇게 쫙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찬바람이 뺨을 때려요, 정말이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완벽 차단 효과가 있는 이중 구조의 아톤의 직접 생산은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베이지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2열에 제가 이렇게 승차를 했다고 그랬죠. 자, 3열도 제가 앉아봐야 돼요. 왜? 뭐 매일 보시는 분들은 저 친구 뭐 매일 3열에 앉아서 뭐라 한다라고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틀려요. 자, 3열에 제가 앉았습니다. 173인 성인이 그래도 앞쪽에 주먹 하나 지나갈 정도로 남아요, 공간이. 그리고 이 3열 시트는 2열 시트와는 달리 완전히 뒤로 넘어가요. 완전히 이렇게 끝까지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누워 잘 때, 물론 2열도 뭐 이렇게 튜닝 해달라고 하는데, 자, 정품 시트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3열에 성인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독립 시트가 있다는 것이 펠리세이드나 GV80에 비해서 카니발 9인승을 선택하는 정말 큰 이유입니다. 즉 6명이 버스 정도로 딱 타고 막힐 때 쫙 갈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트가 있는 것이 9인승의 특징. 그리고 본 차량은 뒤에도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본 차량은 최소
튜닝, 기본 튜닝, 즉 요트 바닥, 호니콤 블라인드, 사이즈 스텝, 신차 패키지 한 440만원인가?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약 300만원 저렴한 아트콘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구성 요소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한 9천 1억짜리가 아닌 6천만원대에서도 이 정도로 가성비면은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보다 조금만 더 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죠. 자, 이렇게 앞차 한번 소개해드렸고 다음은 이 차와 뭐가 다른지 뒷차, 후속 차량에서 뭐 모니터 등 부족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로 가시죠. 자, 기본 튜닝한 차량 보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뭔가 한 본 차량과 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튜닝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 퀴즈 낸다는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심페인님? 앞차랑 비교해서 틀린 점 5가지 많아요. 워낙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5가지 이상 제 핸드폰 아래 그 번호 나갑니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만은 아직 안 열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본 차량 어떤 내용인지 외장은 동일합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의 예쁜 날렵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뭐 이제 소문 다 났어요. 예.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이 아닌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앞차는 새들 브라운이었는데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더불어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동일하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심피님? 네. 자 1열 쪽 다른 점 벌써 여러 개가 나왔어요 맞죠? 맞아요. 자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은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왜 앞차와 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자 바닥 쪽에는 평탄함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2열 3열까지 딱 되어 있고 이미 내 설명하는 것보다 카메라 다 비추고 있네 뭐 회전 시트 되어 있고 디복이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되어 있고 아 추워 나 들어갈래 신발 벗고 사이드 벗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전동 시트에 앉았습니다 자 너무 편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2열이 회전 시트가 되면은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즉 뭐라 할까 뭐 커피 마시면 카페죠 맞죠 네. 예, 그리고 장거리 갈 때 건방지게 딱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쭉 피고 갈 수 있는 의전용 시트, 맞죠? 예, 바닷가가 있으면 바로 디복이, 뭐, 딱 하면은 뭐 캠핑 모드인가? 아니지, 뭐 이 차는 어차피 차박 캠핑카니까 설명이 너무 길었네. 자, 회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필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 이중 구조기 때문에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룸조이는 아니면 주름 시프트는 아무리 벌려도 얘가 가려요 가리는 게 좋을라나 아무튼 완벽 차단도 되고 상부 쪽에 천정 오 본차는 베이지 컬러로 했네요 앞차는 센터 쪽이 블랙 컬러였었는데 베이지 컬러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 휘탑바람이 오 너무 뜨겁다 너무 따뜻한데 아 정말 와 이 겨울에는 무시동 히타는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시동을 걸은 상태고요. 이렇게 히타 에어컨 바람이 4개의 펠리세트 중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의 장점이고 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앰비언트 조명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밝기 더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밤에는 이것도 밝을 거예요. 아마 정말 어둡게 해야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구현이 됩니다. 자 아트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잡소리나면 꽝이죠. 아트원은 정말이지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어 잡소리가 안 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상부 쪽에 모니터도 설명을 할게요. 모니터 쪽에 아까 한수 배웠어.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빨간 유튜브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뭐 바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 실행이 됐구나 여기서 또 하나 요즘에 뭐 축구 또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12시 맞나? 내일인가? 내일 12시에 포르투갈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의 특징은 이렇게 큰 29인치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웰컴 등도 너무 예뻐요 플라스틱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어쨌든 무시동 상태에서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정도는 뭐 3시간 정도면 드라마 또는 뭐 축구 경기 하나씩은 볼 수가 있죠. 예, 천정 쪽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렇게 시트 앞차와
700만 원 투자한 부분이 바로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롱레일과 후석 쪽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수납함 네 가지가 틀려요. 이 네 가지를 추가를 하면은 차가 또 이렇게 바뀝니다. 어차피 6명 승차는 기본이고요. 더불어 차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회전 시트 모습은 다 설명을 했죠. 예, 다음은 차박 모드, 즉 춥기 때문에 뒤에서 안 하고 앞에서 원래 이 상태, 즉 승차 모드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발을 올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전동 시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나가 있죠? 버튼이 세 개 있으니까 릴렉션. 자, 앞쪽 오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앞쪽이 올라온 릴렉션, 등판과 방석이 같이 움직여야만 진정한 릴렉션이죠. 이 상태에서 물론 주행시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 이거는 뭐 집에 쇼파인데, 맞추신 분이 집에 쇼파에서 앞에 딱 모니터 보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와 뜨거운 바람 잘 나온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어차피 9인승이지만 황제차박 6인승, 6명이 평소에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사실. 요즘엔 거의 황제 시트 전부 다 릴렉션 시트로 하는 것 같아요, 심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 3세대 이벤트 하고 있는데 전국 지사에서. 네. 침대 시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한번 다른 거 침대 모드를 한번 구현하겠습니다. 등판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놓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죠. 예, 다음에 등판이 넘어갈 때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쪽에 버튼을 방석 버튼, 등판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도 이만큼 층이죠. 많은 층이 지기 때문에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방석 버튼을 올려줍니다. 방석 버튼을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이 이룰 때까지. 자, 올려주면은 현재 정말 완벽한 수평, 수평계 놓을 정도로 완벽한 수평. 이 상태에서 역시 언더 서포트를 딱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는데 간극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밀어주면 돼. 이렇게 롱레일을. 이런 건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뒤에 회전 시트와 딱 붙게 됩니다. 이거 내가 맞춰놓은 거야. 딱 이거. 미리 설정해놓은 거지. 기가 막히죠. 딱 맞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뭐 헤드레스트 열선은 당연히 틀어놓은 상태고요. 뭐 헤드레스트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 옮겨서 딱 누워서 아 자고 싶다 한숨. 자, 이런 모드가 연출이 됩니다. 자, 회전 시트와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정말 아늑한 침실 공간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어요. 심피디님이 내가 후석에서 마무리하는 방법, 가서 테일게이트 열으면 됩니다. 예, 테일게이트 열어주십시오. 자, 날씨가 추워서 저 밖으로 안 나갈래요. 우리 심피디님이 뒤쪽에서 테일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자, 테일게이트 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실내 쪽 한번 보여주시죠.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 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일게이트를 문을 닫고 뭐 차박을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죠? 자, 본 시트를 제가 뒤로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는지 쭉 많이 나갔죠. 롱레일을 통해서 이 정도로 쭉 나갑니다. 이 상태 또 나가요. 뭐 맛을 부리는 것 같아 내가. 자,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최대 침대 시트의 길이가 1900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는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 전기장치가 있고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은 이 부분까지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거실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앞쪽에 차량 9인승 상태에서 이제 다 외워 제가.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와 사이드 스텝, 신차 패키지 끝 440만원. 오, 머리 좋죠? 예, 뒤쪽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430만원, 그리고 롱레일 45만원, 싱킹 공간 수납함 45만원, 그리고 회전 시트 115만원. 그래서 635만원. 야, 머리 좋다. 나 입고 안 나왔는데, 문과 나왔는데. 빼주셨어요. 아, 리무진 시트, 아, 그거는, 아, 일단 그 차이, 리무진 시트 1열에 90만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공개 댓글에, 아트원은 늘 사실만 전하기 때문에 공개 댓글에 튜닝 내역, 그리고 차량 금액 모두 기재를 하고 있으니 꼭 공개 댓글 참조해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에서는 뭐 9천 1억짜리 호화 럭셔리, 물론 뭐 벤츠 살 돈 그까지 1억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 우리가 패밀리카로 9인승 꼭 필요하
필요하신 분들, 업무용 차량 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서 황제 차박으로 쓰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아트원에서는 가성비, 실용성을 더 존중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퀴즈 내야 돼. 워낙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점 중에 다섯 가지 먼저 제 아래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선착순 오늘은 다섯 분한테 그냥 목쿠션 날려드릴까요? 오늘 좀 쏜다 좀 내가, 그죠? 예, 앞으로도 종종 이벤트 합니다. 하지만 한번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요. 아톤 입사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추운 날이네요. 그래도 오후에 나름 춥지만 뭐 유튜브 잘 보이려고 인물은 못 났지만 머리도 했습니다. 새로 하고 유튜브 영상 찍는데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